안녕하십니까. 양지바른 곳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후각은 다르지만, 누가 이 식물을 개똥쑥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개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진한 향이 아주 좋습니다. 향이 아주 고급집니다. 이 개똥쑥은 국화과의 두해살이 식물이고요. 식용할 수 있고 약재로서도 중요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어린 순을 데쳐서 나물로도 먹고 된장국, 전골이나 탕, 쑥떡, 발효액 등으로 이용하고요. 또한 전초를 말려서 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개똥쑥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약용식물로 지정이 된 식물입니다. 2008년 미국의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이 개똥쑥이 암 환자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는 기존 항암제보다 1000배 이상 더 높은 항암제 개발이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암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중국의 도 유유 교수가 한반 고전에 기록된 개똥쑥을 근거로 연구를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 신인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식물입니다. 이 개똥쑥의 탁월한 약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 개똥쑥은 국화과의 두해살이 식물입니다. 약재명은 청호 또는 황화호라고 합니다. 맛은 맵고 쓰며 서늘한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개똥쑥은 우선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약재입니다. 좀 진하긴 하지만 향이 좋아서 먹기 쉽고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암에나 항암 효과가 좋은 약재로 기존 암 치료제와 같이 이 개똥쑥 복용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개똥쑥에 함유된 아르테미 신이는 우리가 학질이라고 부르는 말라리아 치료제 물질이고요. 또한 항암 물질인데요. 암세포만 골라죽이는 효능이 있어서 부작용이 없는 암치료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똥쑥은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개선해주며 피로회복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간 기능을 향상시켜서 간염 등 간질환에 좋고요. 숙취를 빠르게 해소시킵니다. 피부 미용에 좋아서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있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개똥쑥은 항균 작용, 살충 작용으로 말라리아 원충을 억제하는 작용이 확인되었고요. 간 디스토마 등 기생충과 이질, 결핵, 종기, 피부 진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아서 월경불순, 냉대하, 생리통, 산후 하혈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개똥쑥은 또한 위 건강에 좋습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위장을 튼튼히 해서 위산 과다, 위염, 위암 등의 효능이 있고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보고에서 기관지 질환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기관지염, 진해, 거담, 천식의 치료 효과가 높았습니다. 네, 이 개똥쑥하고 같이 있는 이 작은 식물은 곰보배추,
배암차즉입니다. 이 개똥쑥 이용 방법은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5 내지 10g씩 달여서 마십니다. 여름에 꽃이 필 때쯤 베어 말려두고 물 끓일 때 다른 재료와 함께 넣어서 차로 마시면 암 치료 예방은 물론 건강 관리에 좋은 약초입니다.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냉증이 있는 사람과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게 좋고요. 황기나 대추 등을 첨가해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뛰어난 항암 약초 개똥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